선아. 올해 졸업할 때 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준다. 나너 좋아해. 좋아한다고. 야, 내가 너 때문에 무슨 짓까지 했는 줄 아냐? 너랑 같이 학교 가려고 매일 아침 대문 앞에서 한 시간 넘게 기다리고, 너 독서실에서 집에 올 때까지 나도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잤어. 얘가 왜 이렇게 늦지? 또 잠들었나? 야, 내 신경은 온통 너였어. 너. 버스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. 아, 그냥 빨리빨리 됐다. 같이 콘서트 갔을 때, 그리고 내 생일날 너한테 셔츠 선물 받았을 때. 나 정말 좋아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. 하루에도 12번도 더 보고 싶고, 만나면 그냥 좋았어. 영 하지 마. 가라앉히지 마. 옛날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 너 진짜 좋아. 사랑해. 언젠간 가겠지, 푸른 이 청춘. 운명은 시시때때로 찾아오지 않는다. 적어도 운명적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아주 가끔 우연히 찾아드는 극적인 순간이어야 한다. 그래야 운명이다. 그래서 운명의 또 다른 이름은 타이밍이다. 만일 오늘 그 망할 신호등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면, 그 빌어먹을 빨간 신호등이 날 한 번이라도 도와줬다면, 난 지금 운명처럼 그녀 앞에 서 있을지 모른다. 내 첫사랑은 늘 그 거지 같은, 그 거지 같은 타이밍에 발목 잡혔다. 그 빌어먹을 타이밍에. 그러나 운명은, 그리고 타이밍은 그저 찾아드는 우연이 아니다. 간절함을 향한 숱한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이다. 주저없는 포기와 망설임 없는 결정들이 타이밍을 만든다. 그 녀석이 더 간절했고 난 더 용기를 냈어야 했다. 나빴던 건 신호등이 아니라 타이밍이 아니라. 내 수많은 망설임들이었다.